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때는 1997년 5월 류용은 드디어 그 쩌웬난을 부딪히고 심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쩌웬난 이 거머리 같은 놈한테 한번 잡히면 이렇게 끝이 없다고 하는데, 이어 그러던 어느 날 류용이 와이프인 류샤오진이 그 류용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였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심양 쪽 사업은 이만큼이면 됐고 하얼빈으로 발전하자고 말입니다. 하얼빈은 심양보다 발전 속도가 느렸고 그러니 기회들도 엄청 많은 도시였으니 말이었죠. 하지만 심양 쪽에 아직 비즈니스도 엄청 바쁘고 하니 류용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살벌한 하얼빈 바닥으로 어떻게 여자 한 명만 달랑 보내겠습니까? 하여 고민 끝에 류용은 그의 4대 금강이라고 부르는 4대 행동대장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류용 편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놈들은 그 류용이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던 제일 든든한 주먹들인데, 이 네놈은 다들 권총들까지 잘 챙기고 형수님을 모시고 하얼빈으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그 류샤오진이 사업은 너무나도 척척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사업 진도는 쭉쭉 잘 나가는데 이 4대 금강이 몹시 심심해졌다고 하는데, 류샤오진이 밀고 있는 대형 마트 사업은 그냥 정상적인 사업이었었고 그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올 일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이 네놈은 맨날 그냥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고 하는데, 야야 우리 이제 아가씨 궁둥이를 두드려 본 지도 얼마나 됐니? 응? 오늘 나가서 이 합 확실하게 풀어볼까? 첫째인 리즈고가 먼저 입을 여는데, 이 네 놈은 말입니다. 다들 각자 특색이 따로 있는데, 이들 중 대가리인 숭젠페는 맨날 시비를 걸고 이 싸우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눈가리를 히트히트 거리며 이 한번 떠볼까 하며 다니는 놈인데, 그리고 둘째인 우징밍은 개를 키우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여 이 하얼빈으로 잠깐 오면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함께 데려왔었고 맨날 그 강아지와만 놀았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징밍 이놈은 제일 마지막에 경찰에 잡혔을 때에도 개사육장에서 잡혔었는데, 우징밍은 이 4대 금강들 중에서도 제일 쫀쫀하고 무서운 구두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인 뚱태얘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그 술병을 놓지 못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셋째인 리즈구원은 여자의 아주 환장한 놈이라고 하는데, 단 하루라도 다른 여자들 끌어안고 자지 않으면 못 버티는 놈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한 달 동안이나 꾹 참고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미칠만도 하겠죠. 하여 리즈고가 가서 떡 한번 시원하게 치자고 조직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둘째 우징밍은 나 안 가!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는 돈이 없다. 어? 한 달에 개 사료값만 해도 2만 위엔씩 나오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이것들아. 이놈들은 류용이 중용을 받긴 하지만 그래봤자 월급이 2만 위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웬만히 조직처럼 이 모든 수입을 다 똑같이 분배하는 조직은 없는데, 에라이 우징밍아 그 철석철석 한 판이 돈이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니? 어? 너 왜 맨날 개를 끌어안고 자더니 혹시 생리적 수요도 그 개한테 푸는 거 아니야? 리즈고와 다른 놈들은 키득키득 거리는데 잡소리 걸어치우고 썩 꺼져라 이놈아. 아니면 뭐 너가 한 턱을 쏘든가. 네, 우징밍 이놈이 얼마나 치사한가 보셔요. 야 이놈아, 이 술이라면 내가 한 턱 쏴도 되겠지만 이 떡값을 쏘는 경우도 다 있다냐? 리즈고는 어이없어 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동태애나 너도 이제 그만 처마셔라. 너 벌써부터 술을 그리 처마시고 좀 이따 이 밤일이 되겠냐? 동태애는 혼자서 땅콩에다가 이 고량주를 쪽쪽 원샷하고 있었다는데, 넨 아직 살아있다. 못 믿겠으면 조금 있다가 이 떡을 치는 시간을 한 비교해보든가. 그 진 사람이 돈 내기 오케이? 네, 류용이 이 행동대장들은 다들 이렇듯 쪼잔하기 짝이 없는 놈들인데, 됐다 됐다 다들 함께 가자. 4대 금강 중 넘버원이 숭젠페가 얘기하자 이 다들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따르는데, 네, 이놈들은 다들 그래도 그 숭젠페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 하얼빈이 떡집을 아는 사람? 네, 여기는 그들이 처음으로 와본 지역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자 리즈고가 이 우쭐우쭐하면서 나서는데, 에헤,
이 다들 이렇게도 모른다니? 어느 지역이나 이 좋은 떡집을 찾는 데는 다 국룰이 있다는 걸 모르나?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라 이것들아. 리즈고 이놈은 아가씨의 환장한 놈이라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리즈고는 다짜고짜 길 옆에서 이 택시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이 아저씨, 이 지역에서 이 제일 화끈한 떡집으로 갑시다. 네,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찾아가도 그 택시기사한테 물으면 잘 데려가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 손님분들 오늘 날 제대로 잡으셨네요. 어투를 들어보니 이 타지에서 오셨나 보군요. 제가 택시비를 안 받고 이 제일 화끈한 떡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국룰이라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을 떡집으로 데려다 주면 그 떡집에서 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보통 손님들은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데 만약 택시기사가 없이 떡을 치러 찾아가도 이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렇게 택시가 데려간 곳은 바로 이 핑팡 구역이었다고 하는데 이 한 가게에 도착하고는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에? 이 분위기가 아주 썰렁한 게 아니겠습니까? 마사지샵 같아 보이는데 이 간판도 너무나도 허술하고 가게도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고 하는데 창가로부터 어슴푸레한 빨간색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심양에서 이러한 가게는 제일 싸구려 떡집인데 말입니다. 어이 기사 양반, 여기 제일 좋은 떡집이 맞소? 왜 이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 심양에서 제일 좋은 데라 하면 보통 제일 큰 호텔이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사우나 안에서 진행하는 건데 에이 우리 손님분들 아직 이 하얼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소. 이 하얼빈의 떡집들은 다들 이 밖의 환경을 허술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오. 그래야 경찰들이 신경을 안 쓸 테고 안전하니 말이요. 하지만 저 안에 떡 치는 장소는 그야말로 으리으리하고 아가씨들 또한 기가 막히다니까. 에? 그러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도 또 그럴만도 하겠는데 이 택시기사가 놈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가게 안은요 역시 붉은색 등으로 어두컴컴하게 커져 있었는데 한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혼자 달랑 서 있었다는데 근데 이 1층 로비에는 프론트 디스크 하나만 빼고는 이 텅 비어있는데요. 보통 제일 싸구려 떡집도 이 아가씨들이 로비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겠죠. 안녕하시오, 내는 택시기사인데 이 떡 손님들을 모시고 왔어. 타지에서 오신 분 들이니까 잘 좀 부탁하오. 그러자 프론트를 지키던 아줌마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접대하는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 손님분은 엄청 잘생기셨네요. 어느 아가씨한테 잘해지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땡 잡겠네요. 네, 이 아줌마가 얘기한 거는 바로 그 숭젠페이였었는데 숭젠페이 이놈은 워낙에 무뚝뚝하고 투박한 성격이지만 그 얼굴 생김새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론트 아줌마가 계속하여 소개하는데 자, 우리 가게 아가씨들은 딱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A급 아가씨들은 한 판에 1000위엔이고 B급 아가씨들은 한 판에 500위엔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만한 떡값이면 엄청 비싼 건데요. 웬만한 호텔에서도 에이스 아가씨를 찾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추한 환경에서 천위엔이라고? 이놈들은 왠지 찝찝해 나서 두리번 거리는데 그러자 그걸 눈치챈 택시기사가 또 나불나불 대는데 아이고 형님들 걱정 마세요. 이 떡집은 말입니다. 저도 전에 많이 와서 놀았었는데 기술 맛집이랍니다. 그 뭐 다른 데처럼 장식이나 호화롭게 해서 어디다 쓴답니까? 인테리어가 이쁘다고 거기에다가 갖다 비비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서비스 또한 아주 끝내준다니까요. 또한 이 집에 러시아 아가씨도 두 명이 있답니다. 빨리 초이스를 보는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 형님들. 그래? 러시아 백마도 있었어? 이 흥룡강성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보니 와서 몸을 파는 백인 아가씨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심양에는 이러한 데가 없었으니 이 네 놈은 듣기만 했었지 언제 즐겨나 봤었겠습니까? 어이 기사 양반, 백마가 중점이야. 백마가 중점. 제일 먼저 그 중점부터 얘기했어야지. 어?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니? 야들아 다들 올라가자. 오늘은 우리 러시아 백마를 타는 날이구나. 하하하. 그렇게 다들 천위에씩 꺼내서 주고는 부랴부랴 올라가려는데 말입니다. 내는 그냥 500위엔짜리로 하련다. 우찍밍 이놈이 혼자서 500위엔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자 다들 뒷골을 잡는데 지금 다들 바짝 달아올라서 빨리 미친 듯이 퍼부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쫀쫀함이 극치 우징민 저놈이 왜 저러는 거죠? 야야 우징민아, 우리 네 명이 함께 왔는데 꼭 그래야겠니? 너 그 500위엔이 없이 못 사니? 그러자 우징민은 콧방귀도 뀌는데 그래 500위엔이면 내 강아지 아들들이 이틀치 개사료 갑시다. 그러자 리즈고가 그 우징민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대신 500위엔을 빼서 보태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사한 놈을 봤냐고 여기서. 다들 그를 째려보는데 정작 우징민은 흥얼흥얼거리는데 내 떡값이 상한 선은 500위엔이다 라는 건데. 그렇게 급해난 리즈고가 500위엔을 더 보태서 4000위엔을 만들어서 그 프론트 아줌마한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4000위엔을 받은 프론트는 다짜고짜 200위엔을 빼서 그 택시기사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택시기사는 기분 좋게 흥얼흥얼거리면서 떠났고요. 이어 2층으로 올라가는 이 네 놈은 아주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 100만을 타면 어떠한 느낌일까? 설마 자신들보다 키가 더 커서 타고 올라가야 하냐 하고 지존 생각들에 푹 빠져 있는데 자, 이 안에 아가씨들은 1000위엔짜리 기술자들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막 들이대세요. 아 그래? 좋았어. 그러자 이 네 놈들은 바짝 달아올라서 얼굴까지 새빨게 나며 문을 콱 여는데 야야 내 지금 말 급하다. 그 백마 어디 가니? 내 빨리 한 판 끝내고 이 두 번째 2천 리즈고는 외투부터 막 벗어 제끼며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어라라라라 그 안을 들어가던 이 네 놈은 다들 멍해서 순간 열정이 싹 식었다는데 왜냐면 그 루만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기 때문인데 루만의 한가운데는 날가 빠진 난로 하나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9명이 덩치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이 왕씨 손님도 오셨다. 거뜩해질 그만해. 에? 빨리 뽑혀서 오늘 일단 해야지. 그 안에 9명은 아가씨는커녕 5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아줌마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던 아줌마는 초이스에 뽑히겠다고 헤헤헤헤 하고 웃는데 말입니다. 그 쥐를 잡아먹은 듯한 시뻘겋뻘건 입술 사이에서는 이 누런누런 썩은 이빨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들 예의를 차려서 망사 스타킹을 입긴 했었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여사님들이 대퇴는 너무나도 건장하고 뚱뚱했었고 안에 속살이 막 비집고 나왔다고 하는데 백마요 있긴 있었죠. 하지만 이미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들어선 듯한 백마였었다고 하는데 그 백마들 장독대만한 엉덩이는 잘못 깔리게 되면 당장에서라도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고 하는데 이어 그 노년 백마 곁에서 과닥 하는 소리가 나니 뭔가 하고 관찰을 하는데 말입니다. 또 한 덩치를 하는 여사님이 배가 조금 고팠던지 대파를 고추장에다 확 찍어서 이 과작 하고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총각들이 다 나를 보고 있네. 지금 나를 뽑자고 그러는가? 대파 아줌마도 뽑혀보겠다고 헤헤헤 하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데 오빠들 저 어때요? 저 뽑으면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풍겨나오는 대파 냄새가 확 퍼지더니 그들한테까지 확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깡수를 쳐 마시던 알코올 동태에는 다짜고짜 왜 토하는데 자 초이스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첫 손님들이니까 이 첫 수를 뜨게 되었네요. 아주 그냥 뭐 땡 잡으신 거죠. 아무나 골라도 이 기술이 다 끝내줍니다. 프론트 아줌마는 계속하여 눈치 없이 소개를 해대는데 네 너희 눈에는 지금 이것들이 아가씨로 보이니? 그러자 예? 예 왜요? 나는데 야 이 아줌마야 이것들이 어딜 봐서 아가씨야. 이것들 이거 거의 너희 어머니 아냐? 리즈고는 다짜고짜 옷을 입으면서 이 욕지거리를 해대는데 네 지금 이게 한참 좋았다가 뭐냐고요. 이 네 놈은 이제 30대 중반들인데 50대 후반 여사님들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놈들이 막 욕해대자 이 아줌마들은 놈들을 째려보면서 털썩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금방 우리를 이제 째려보는데 네 그 여사님들이 뜻은 에라이 오늘 초이스 또 한물 갔네 라는 뜻이겠는데 그리고는 또 아주 태연자약하게 뜨개질을 하고 대판을 잡고 고추장에 왕창 집고서 과작 뜯어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1000위엔짜리라고? 그러면 우리 500위엔짜리 한번 가보자.
그쪽은 설마 뭐 60대 할머니들이야? 그들이 곁에 500위엔짜리 룸을 박차고 들어가자 네 안은 텅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뜻인즉 이 가게 아가씨들은 딱 요 9명이 여사님들밖에 없고 뭐 500위엔이나 1000위엔이나 다 똑같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97년도의 일만이 아닌데 아직도 이러한 검은 가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잡소리 걷어주고 돈을 환불해라 어? 아니면 이 가게를 통째로 확 불질러 버릴 테니까. 하지마 이때 뭐라니 누가 감히 우리 가게를 불태워 버린다니.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안쪽에 룸이 확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놈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